0085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메리츠증권입니다. 메리츠증권은 1973년 설립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및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메리츠금융그룹의 종합금융투자회사임 종합금융업이 2020년 4월에 종료되어 사명을 메리츠증권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음 새로운 수익원 발굴 및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2021년 중 상장지수증권 ETN과 국내 및 해외 주식 차익결제거래 CFD 중개형 ISA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신규 런칭함. 기업 개요 대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메리츠종합금융 주과 합병으로 업무 영역 확대 대시 2017년 11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본점 이외의 8개의 지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대시 기업금융수익 부문의 강점을 보유한 가운데 트레이딩 부문의 전문화와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리테일 성장 추진 비즈니스 다각화 중 재무 대시 시장금리 급등과 증시 거래대금 감소로 세일즈 앤드 트레이딩 및 리테일 부문 부진에도 기업금융과 자회사의 매출 호조에 따라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신장 대시 영업수익 확대로 판매관리비 부담은 완화되었으나 파생상품 평가 및 거래 손실 확대 등의 비용 부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바 법인세 부담 완화에도 순이익률 또한 하락 대시 세계 각국의 긴축 재정 등으로 금리 상승과 거래대금 감소 요인에 따라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영업수익 확보 및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할 듯. 2023년 3월 2일 기준 장마감 메리츠증권의 시가총액은 4조 219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메리츠증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7위입니다. 메리츠증권의 상장 주식수는 6억 1504만 5179주입니다. 메리츠증권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메리츠증권의 퍼은 5.7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7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8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5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3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9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1배, 963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9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 799억 원, 8280억 원, 948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 546억 원, 5651억 원, 7829억 원입니다. 메리츠증권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14번지 32%이고 유보율은 621.09%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7.85이며 전일 대비해서 15.00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7.19이며 전일 대비해서 4.41 마이너스 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의 2023년 3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8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020원보다 16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83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종가는 6860원이며 주가가 메리츠증권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종가는 6860원이며 주가가 메리츠증권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메리츠증권은 거래량 117만 5천아흔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83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37만 6,749주, 시티그룹에서 11만 7,360주, 골드만에서 10만 9,552주, SK에서 8만 5,615주, JP모간에서 7만 1,38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40만 3,188주, 키움증권에서 13만 4,283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만 6,461주, 한화에서 5만 8,504주, NH투자증권에서 5만 7,22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47만 7,583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28만 4,82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메리츠증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